서울에서 참치 먹으려면 참치본관 본점 왼쪽. 안녕하십니까. 영원한 하숙생 강속구 인사드립니다. 요 근래 종로나 을지로에 진짜 자주 나와 보는 것 같아요. 이 동네에 맛집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오늘도 동행인 한 분과 같이 합니다. 세 번째 만에 드디어 얼굴이 나온 거라 좀 약간 감개가 무량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? 오늘은 큰 생선입니다. 바로 참치! 짠! 안녕하세요. 저 5시에. 아,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. 회관이 저기 화랑 먹고 싶었는데. 회 먹을까 그냥? 아니면 소주 마시자? 아니면 백세주 하나 시켜가지고 100세주. 50세주 소주에다 백세주 한번 섞어 보지 뭐. 50세주 나 그거 안 먹었는데. 잘 말아주세요. 짠짠. 아, 이거 소고기랑 참치랑 거의 비슷하잖아. 지금 우리가 간만에 먹어서 맛있는데. 참치 못 참지. 라임인가요? 와, 입에 막 기름이 막. 하나씩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안 먹으면 늦게 해서 나중에 못 먹을 것 같아. 먹다가 느끼해서 못 먹을 것 같은데? 그러긴 하죠. 단점이 기름진 건 금방 질린다는 거야. 그럼 이제 약간 좀 맛있어졌어요. 녹아가지고. 이제 술이 맛있어졌어. 슬슬 취기가 올라오면서. 이거 실장님 오늘 실장님 맘대로 아니야 오늘? 시킨가? 얘 그 오마카제 어떻게 보면 오마카제거든. 요즘 지금 오마카제라는 말이 그냥 옆집 거의 똥개림 돼가지고 다 오마카제. 우리말에 써야죠. 그리고 이제 백세주가 된 거예요. 이제 백세주? 네, 두 번째니까. 아니, 아까는 50세주였고 이제 백세주? 50 더하기 50은 이제 100인가?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나? 100살 넘게 살지 않을까요? 가봐야 알겠지? 왕눈이 감안하고 있습니다.
나머지 다 혼막으로 와. 혼다 나와. 비싼 거 먹는 그 6만원짜리 값을 하네. 원래 우리 좀 싼 거 시켰으면 사람들이 나 무한리필인지 모르고 왔어. 몰랐죠? 몰랐어. 시간 있을 때 한 잔 하면서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랑 오늘 술 한 잔 하자? 오늘 뭐 먹을래? 가서 같이 그냥 술 한 잔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내 컨셉에 맞아.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. 아.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 찍은 영상이 좀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. 왜? 그냥 좀 이제 잘생긴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조회수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. 이 집이 여기가 본점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서울 참치 맛집 딱 찾는 게 여기가 제일 딱 크더라고.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. 갑니다! 가야죠.